첫 시간 함께할 중년 남성 대표 두 분입니다. TBS의 나루지기 나선홍 아나운서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나선홍입니다. 보약 같은 친구 안 올 거면서 가수 진시몬 씨. 네, 안녕하세요. 진시몬입니다. 예, 저희가 워낙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네. 최국 씨가 대신 이 시간에 나와서 예. 호통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최국 씨가 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아유, 그럼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이해해 주시고요, 청취자 네. 여러분들. 오늘은 대화남 대신에 남자라는 이유를 이틀 앞당겨서 하고요. 최국 씨 대화남은 모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 씨도 좀 그 행사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러게요. 전혀 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네. 정확히 얘기는 안 해. 저는 아까 그 목요일 날 나온 물어보려고 톡을 했어요. 사실은 어디 있대요. 네, 네. 돈 많이 벌고 있대요. 갔어요? 강원도 정선인데 네. 이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알고 봤더니 아니, 그 비밀로 해주지 왜 그래? 아니 들어봐요. 이분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준이라고. 네. 준이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아, 휴가 갔구나. 급성수기에 그 워터파크 이용권 그거를 좀 싸게 샀나 봐요. 근데 오늘 아니면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거 안 되지. 네, 그래서 가족 봉사 활동 차원에서. 아유, 잘했다. 야, 네. 왜 나루지기 부장하고 최국 씨가 그렇게 잘 통하는구나. 네. 그 주말이 좋다 해서 영화 가지고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 영화 프로를 없애 버렸어? 그 이제 영화 한 편이 저희를 또 그렇게 갈라놨죠.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최국 씨가 참 그 가정에 잘해요. 네. 아니, 그런 이유라면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네. 좋은 알겠습니다. 아빠. 자, 남자라는 이유로 매주 저희가 다른 주제로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아, 이럴 때 외롭다. 이겁니다. 네. 자. 이제 빠밤 이거 안 해요? 글쎄, 지금 작가들이 없어가지고. 이 PD들이 쓰다 보니까 뭐. 엉망이 빠밤 주시면 제가 칠게요. 그래. 자, 빠밤 이거 주세요. 누가 쓴 거야? 오늘 오히려 PD가 이건 쓴 거야? 해주세요. 자, 다시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 자, 빠밤 준비됐어요? 자, 오늘 주제 이겁니다. 어! 이럴 때 외로워. 그렇지. 여기 나부장 해줘야지. 네. 아 뭐야, 이제 대본을 좀 제대로 써놔야지. 아 참 정말. 저 뒷장 보면은 네. 그 더 갈수록 엉망이야. 김태현도 있어요. 오늘 나오지도 않는 김태현이가 여기 나와. 네. 우리 아까 진심 씨가 아니 김태현이 뭐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럴 때 외롭다. 네. 자, 두 분 뭐 이제 외로운 경진 이제 다 넘었죠 이제. 예? 네? 좀. 조금 그래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외롭죠, 네. 사실은. 고독의 경지. 네. 어때요? 예?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런 건 많이 느끼고. 독일의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 있잖아요. 네. 염세 철학자로 유명한 이분의 그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 나이 먹을수록 고독을 느껴한다. 아. 그걸 느껴야 한다. 그렇죠. 느껴야 네. 한다. You must be. 예. 아. 당위적이야. 네. 아. 지금 좀 고독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방송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좀 고독하다고 아, 받아줘야 해야지. 되나 그렇게? 고독합니다 지금. 아, 그래도 그 얘기를 전혀, 해야지. 아니 얼굴에. 아니 눈을 찌끗찌끗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야지. 우리 일구 선배님이 저는 그런 표정을 느껴요. 뭐? 요즘 사실 출연료도 거의 최저시급으로 받으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최저시급보다 250원 더 싸지. 이번에 그러니까. 시급 250원 올랐잖아. 근데도 얼굴을 이렇게 뵈면요. 네. 상당히 행복해 보여요. 왜냐면 아, 그건 맞죠. 왜냐면 아 내가 어려운 TBS를 위해서 좀 베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베풀고 있다라는. 아 베푼다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말의 어폐가 있고. 네. 제가 오히려 TBS로부터 힘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TBS에 오면은.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뭘 베풀어요. 아, 제가 좀 말을 지금 순간적으로 조명 때문에 네. 번쩍번쩍거리죠. 네, 이상하게 했는데 아무튼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외롭다. 거. 외롭다. 네. 네, 네. 진심원 씨 노래 중에도 이 외로움, 고독 이런 거를 노래한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애수란 노래도 있고 애수 애원 또 안 올 거면서도 그거 아니야? 안 올 거면서가 대표적이죠. 예. 아, 그 내용이 뭐예요? 안 올 거면서 외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어떤 내용이냐고. 자, 날 더우니까 네. 서로 싸우지는 말고. 네. 그러니까 안 올 거면서 너는 네. 온다고 해놓고 안 온다. 어, 안 올 거면서 어.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 그러니까 더 외롭다. 나 외로워. 그렇지. 뭐 이런 네. 얘기죠. 자, 예. 남성들도 그 갱년기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갱년기 증상 이런 게 있대. 인터넷 보면은 1번. 네. 자, 체크해봐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1번입니다. 저녁 먹고 나면 바로 졸립다. 나 요새 좀 그래요. 이거 나, 어, 이거는 그래. 저녁이 아니고 네. 밥만 먹으면 밥만 먹으면 밥만 먹으면 나도 이상하게 수면제가 있나 봐. 어, 나 그, 야, 다 그렇구나. 네. 2번입니다. 기력이 떨어졌다고 아우, 느낀다. 무척 느끼지. 아, 요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거 찾아 먹어 나는. 나도 백숙집 가고 일부러 그런다니까. 나도 요거는 좀 그런가? 아니 근데 옆에 무슨 회복제. 바나나를 갖다 놨어요. 기력 회복제야. 이거? 아 이거 들지 마요. 이상하다. 아 이거죠. 박철 씨가 팬들이 갖다 준 거 먹으라고 그래서 아, 하나 얻어 드신 거예요? 황정호 PD가 가면서 그러더라고. 저 형님 저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 누가 가져갈까 봐. 야, 정말. 아니 그러는 나 부장도 뭘 많이 갖다 놨네. 뭐 소풍 왔어요 지금? 아니 아까 김경래 부장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 그게 그거야. 박철 씨 팬들이 갖다 준 아, 거. 아 그래요? 예. 밖에서 막 두 개를 막 허겁지겁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뺏어왔죠. 난 겨우 이거 하나 정말 잘 갖다 놨구만. 네, 알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체크리스트. 삶의 즐거움이 떨어진다. 낙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삶이 뭐 갱년기 진단하면 첫 번째는 아니, 그러니까 아닐 수 있죠.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육체적으로는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알았어. 아니, 하나만 예. 더. 네. 네 번째입니다. 우울감, 불안감이 생긴다. 아, 요거는 약간 왠지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그럴 때 있거든요. 네. 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뭔데요? 아, 난 체력적으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면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갔어요. 지금 한약도 신청해놓고.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의욕 떨어지고 우울감 생기고 이유 없이 외롭다고 느끼는 거 이게 다 이제 일맥 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이제 이 연결이 쭉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남자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아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만 들으셔도 오, 나도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주제 나 이럴 때 정말 외롭다입니다. 네.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직장에서 밀려나고 그렇죠. 뭐 네? 가정에서 아이 집에 들어갔는데 뭐 어? 와이프는 네. 바빠고 있는 건 이해해. 근데 애들은 방에서 나와서 아빠를 반겨주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어. 친구들 내가 소외되는 거야 정말. 그렇죠. 네? 친구들 모임 갔는데 서럽지 그렇게 돼서. 뭐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다 하는데 그렇죠. 나는 왠지 외로워. 독일의 철학 친구들이 멀어진다 그러죠. 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늙으면은 고독감을 느껴야 된다. 친구가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라. 네. 오늘 주제 때문에 쇼펜하우어 책을 좀 보셨나요? 아니, 안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줄 봤어요. 네. 근데 고독을 저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있는 걸 즐겨야 된다라는 그렇지. 말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 거잖아요. 인간은 최후에 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기 밖에 우리 PD님들 오늘 꽁트 안 하는 거죠? 아까 진심원 씨 한 시간 동안 꽁트 연습했는데. 왜? 아니 김경애 PD가 아까 자기가 뭐 꽁트까지 썼다고. 꽁트가 없는 거야? 왜 안 했다는 거야?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여기 다 써놨는데? 아니 시간이 많이 갔대. 어, 그럼 빨리 하래. 빨리 하래. 네. 시간이 많이 흘렀대. 연습했잖아. 그래요, 아니 뭐 얘기만 하면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시간이 없대는 거야? 40분이나 남았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시간이 없대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저 써놓은 거 좀 봐. 자, 그럼 빨리 하세요.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네. 그럼 빨리하래. 뭐 배구 아니야 지금? 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꽁트 김경래 네. PD가 쓴 남자라는 이유로 나 이럴 때 정말 외롭다를 소재로 한 꽁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인간 존재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요즘 접니다. 밤 9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도 아빠 하며 쪼르르 달려오던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애들은
하고 물어보면 눈차근을 좀만 어디서 따들어 눈찹시 애들 냄새 형 시험인거 몰라?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질렀어? 어째서 조용히 말했는데 밥은 먹었어? 아유 정말 삼식이니? 응? 삼식이야? 이 삼식아 아유 정말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려고 정말 삼식이다 임마 내가 삼식이야. 업무가 많아서 저녁 식사도 걸렀지만 피곤이 서린 아내의 얼굴을 보니 차마 못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요기할 간식들을 주섬주섬 챙겨 향하는 곳은 언제나 그렇듯 거실의 소파. 유일한 저의 공간입니다. 대화 없이 조용조용 하숙생처럼 생활하니 싸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멀어져 간다는 건 알고 있죠. 모여있지만 함께 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외롭습니다. 이거 김용일 PD가 썼다 그랬거든. 네. 저 아저씨가 집에 가면 이렇게 사나 보지? 본인 얘기야. 어. 본인 얘기 같은데. 집에 뭐 밥을 못 먹어요? 안 줘? 집에서 밥 안 주죠? 와 그냥 차려 먹어요.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써놓고 막상 생방송에 이걸 읽지하려고 그러니까 창피해 그러니까 읽지 말라 그랬다가 아야 근데 어쨌건 간에 어쨌건 간에 여기 저 등장했던 그 아내분은 저 아내분이 아니라 저 시어머니 같다는 소문. 아 그랬어? 아, 죄송해요. 성대모사가. 네네네. 자, 이 사연 주인공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아,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들이 과정?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때하고 다르게 애들은 점점 커가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고3 되면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 고사에는 민감하거든요, 다들. 집에 있는 엄마도 그렇죠. 민감하고. 예. 그러면 아빠가 좀 스스로 해주길 바라고 밤 얘기하면 짜증 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이 지나면 또 둘이만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얘기하니까 그 박일준 씨 저희 음악반 좀 같이 하잖아요. 네. 진심은 씨하고 일요일 날. 네. 박일준 씨의 그 노래 인생은이라는 인생은. 노래 생각이 나네. 네. 결혼에 자식 낳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렇죠. 야 홀로 된다. 네. 저도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20대 때는 뭐 그때는 뭐 생각하는 뭐 목표나 이런 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하고 30대부터 애 낳고 그다음에 이제 40대까지는 정신없이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요. 네. 또 우리 아빠들은 밖에서 열심히 돈 버느라 바쁘고 네. 그러다 보면 50대 이제 훌쩍 넘잖아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현타가 오는 거죠. 어떤 게요?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고 다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그래요. 있더라고. 내가 지금 55이잖아요. 네. 조금 있으니까 60이야. 그렇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범영이 형이 65세잖아요. 아니 55에서 밝히. 아니 그 나이 얘기 자꾸 하는 거냐. 아니 그게 조금 있으면 형이 70이야.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 그래. 좀 있으면 100살이요. 네. 김범용 씨하고 나하고 갑장이다 그래. 그러니까. 와. 자 오늘 저 아니 오늘이 아니고 남자라는 이유로 해서는 네. 될 수 있으면 그 나이 얘기는 빼고 갑시다. 네. 아니 그 나이 빼. 자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퇴근 늦는다고 했다가 일찍 들어가니까 가족들이요 치킨 먹다 감출 때 정말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 왜 감춰요? 왜 감추지? 아, 그러니까 예. 아빠 이거 닭다리 하나 드세요.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보지. 뭐 다이어트 하나 보자. 자 외로운 남자분들 나 이럴 때 외롭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아시죠? 샵 0951입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네. 자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조항조 사나이 눈물.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자, 나 이럴 때 외롭다. 자 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 자, 두 분 문자 소개해 주세요. 자 1201번님 아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혼자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먹을 건 없고 뭐 하나 시켜 먹어야 되는데 가격 부담될 때 외로움 느낍니다. 그럴 때는요. 많이 올랐지. 그럴 때는 딱 하나 있어. 처박. 거예요? 라면 끓이면 되지 라면. 아 저는 그거보다 네. 혼자 있을 때 저는 저에게 좀 뭐 좀 가격이 좀 돼도 네. 좀 맛있는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 마,
부인 없을 때 네, 애들 이제 올 때쯤에서 그때 라면을 끓여 드십시오. 아, 네, 미리 딱 먹고 네, 전분 미리 좀 미리 드시고요. 그럼 오히려 찬스네 저럴 때가. 그렇죠. 오. 지금 뭐 1201번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요새 그 오마카세 이런 데 가보면 네. 혼자 오신 손님들이 많더라고. 아, 오마카세는 일본 말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러면 하면 안 되냐? 그 식당인데. 자, 아니 그 왜 그렇게 말을 못해? 네. 아니 가 보면은 혼자 네. 앉아서 네. 요리 시켜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탁 사색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보기 좋던데. 그거. 아니 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요? 나이 들수록 고독해진다. 네네. 아,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쇼펜하우가. 네, 쇼펜하우가. 네. 고독을 즐기라 이런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7118님 안녕하세요. 일구형님. 작년 일인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10일 동안 입원하면서 코로나로 아무도 못 만나고 혼자 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병원에 입원하기 싫어요. 하셨습니다. 예. 작년이면 이맘때면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 병원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입원실 들어가려고 그러면 코로나 검사 받고 아, 보호자 그래야지 들어가거든. 1년 전엔 더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이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좀 아는 사람도 찾아오고 막 나를 찾아와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제 그런 그래, 게 가능했지만 그런 또 재미도 있거든. 그렇죠. 재미가 오늘, 있다고? 아니 입원해 있는 동안 네. 병문안 와주고 이것저것 어디 하네. 입원한 적 있었어요? 아니 뭐 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리도 아프고 이럴 때 아, 입원하면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네. 저희 안성에 있는 어머니께서 네. 허리 다치셔가지고 입원했었거든. 네, 네. 가볼 수가 없었던 거야. 맞아요. 그렇지. 네, 코로나 때문에. 작은 형수 혼자만 거기 들어가고 있었고 또 내려가서 좀 어떻게 대신 들어가 보려고 해도 또 내려오지 말아라 뭐 또 그러잖아 노인네들. 네, 네. 작년에 얼마나 혼자서 외로우셨겠냐고. 아까 뉴스 보니까 그 요즘 지금 코로나. 아, 죄송합니다. 발음 좀 똑바로 왜 그래요? 아니, 방송을 쉬다 보니까. 코로나는 뭐니? 아, 코로나요. 알겠습니다. 아, 아. 코로나. 네, 네.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5만 명대 왔다며?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그 면회를 다시 제안한. 아니 지금 근데 조금 심각해지고 있나 봐. 다 각자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뜬금없는 문자를 9883님이 보내셨는데 나부장님 언어에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어떤 걸 들으시고 요새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아 요즘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뭐해 요새 프로그램 난 12시 정원뉴스 정원뉴스요 그거 하나? 네네 너 요즘 좀 지친 것 같더라 왜요? 아, 이렇게 좀 기력이 없어 약 좀 먹어야 되겠어 아이고 아나운서 분위기가 좀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부장이잖아 아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뭐 이러니까 TV 쪽으로 하고 있어요 TV 쪽에? 네 시민영상 특이점이라고 아 특이점? 네네 그 시민분들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신 거를 예.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가 보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 그렇군요 아주 유익합니다 하여튼 저 TBS는 나선홍 아나운서가 없으면 굴러가질 않아 TV 라디오 전부 다 아닙니다 뭐 맞잖아 예? 예? 맞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자 남자라는 이유로 나 이럴 때 정말 외롭다 문자 받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진심원 씨, 나선홍 나루지기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나 이럴 때 외롭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로운 중년 남성들의 문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1님 강아지 산책도 시간이 많은 저보고 매일 나가라고 할 때 외롭습니다. 아, 부인께서 그러신다는 건가 보네. 네. 이거 저 강아지 산책하신 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행복해 보이던데. 그렇지. 보이는데. 그 여기 황정호 PD 있잖아요. 네네. 황정호 PD도 그 슬리퍼 신고 저희 동네 살거든요. 네. 그 마주쳐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거의 그 강아지한테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사람을 거지? 끌고 가. 대형견이구나. 아니 그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라는 게 뭐지? 나오기 싫은. 끌형이. 아 싫은데. 네. 그러니까 저 황정호 PD 부인이. 네. 아, 저 산책 좀 시키고 와. 그 저 방해만 있지 말고. 그 팩트예요, 근데 이거. 팩트예요. 이따 끝나면 바로 내려가면 황정 PD 볼 건데. 네. 내가 물어볼게. 그럼요. 네. 네. 아, 또 짧지만 강렬한 문자를 보내셨네. 1838님, 내 나이 69세요. 마누라한테 혼날 때 외로움 느껴요. 네. 아니, 진짜 형님 진짜로 70이 넘고 80이 되고 이래도 혼나요?
왜 나한테 물어 이 사람아. 아니, 그럼 모르지. 저 형님은 아주 60대신데. 그럼, 아니. 나 그럼... 얘기 안 하기로 했어 안 했어. 어? 50대다 아니, 이거지. 나이 먹으면 네. 그냥 편하게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 네. 자, 근데 이거... 혼나는 이유가 다양하죠. 부인 외출하는데 어디가 했다가 혼나고 아내분 TV 보는데 알짱거린다고 또 혼나고 예? 밥 달라고 했다 혼나고 이런 거죠. 여보 내가 머리 좀 치우라 그랬지. 그러면 정말 외롭 진짜 느끼지. 외롭다 못해 정말 미칠 거야. 어떤 와.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예. 이 호르몬 자체가 이제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증가가 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네,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으로 이제 변한다.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은 해요. 이름이 뭐죠? 네? 여성 호르몬 이름이 뭐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네.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네, 네. 적당히 이게 좀 분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남성 호르몬 왕 분비되잖아요. 네. 아, 무서워요. 그 인생이 그런 거죠, 뭐. 네, 네. 인생은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최일구. 아우. 네, 알겠습니다. 4504번이며 인생은 누구나 외로운 것 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한 집 살지만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거인이라 느낄 때 외롭죠. 그렇지. 몇십 년 살다 보니 깨달은 거죠. 네, 이렇게. 어떻게 좀 생사 확인하는 정도? 아, 그 정도예요? 뭐 친구들하고도 뭐 오랜만에 전화번호 잘 있냐? 집사람하고도 문자에서 카톡해? 옆방에서? 근데 오늘 진심훈 씨가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어요. 진심훈 씨가? 어. 왜? 노래가 없어. 진심호 씨 노래가 안 나가가지고 휴식대에 노래가 없어. 아, 그러다 보니까 틀어줘 그러면 그래 아유, 노래 하나 걸어주세요. 아 거기 있구나. 여기 있네 휴식대에. 앞으로는 좀 앞으로 땡겨주세요. 데미 두말이 내려놓기 전 노래 나갈까지 네. 나갈 때까지 힘이 없잖아요 이 네. 사람이 네. 저기 나선홍 부장님 네. 저 김경래 PD가 진행은 자기가 하니까 나선홍 부장은 그냥 문자나 좀 집중해달라는데 언제요? 아 조금 전에. 아 그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소개해주세요. 3983호님 안녕하세요 일구 형님. 저는 주류 납품 회사를 다니는데 요즘 휴가철에 여름이라 매일 야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딸아이는 곤히 자고 있고 저 혼자 씻고 나와서 컵라면에 아, 물 붓고 있을 때 참 외롭습니다. 그림 그려지네요. 게다가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할 때 자고 있는 아, 아내와 딸아이를 볼 때도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내와 딸아이를 보면서 힘을 내봅니다. 그렇지. 정말 그렇지. 열심히 사시네요. 야 정말. 네. 네. 딸아이 아내 이 얼굴 보면서 네. 새벽같이 나올 때도 그래 오늘 한 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예? 그렇죠. 이런 자세로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아내분하고 딸아이도 알겠죠.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알겠지만 요즘은 이 돈 버는 게 다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네. 네. 옛날에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노란 봉투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와서 전달할 때 그 행복한 분위기 네. 우리 자식들은 밑에서 보면서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했던 그 기분이 아직 덜 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냥 봉투에다가 조금이라도 네네. 뭐 이렇게 일부라도 넣어서 주고 옛날에 뭐 아버지들 월급 통장 보면 그 얘기한 노란 네. 봉투인데 거기에 이렇게 양식이 까만 프린트된 그렇죠.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 보면은 동전까지 있었어. 그렇죠. 아마 세금 떼고 그래서 뜬 네. 모양이지. 어린 마음에 동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그랬는데 네. 그 추억을 진심호 씨가 얘기를 하고. 어머님 받을 때 얼굴 표정도 확 잊혀지지 않고. 그렇죠. 한 달 동안 또 생활비니까. 네. 이렇게 또 야근하고 딱 들어가셨는데 아내가 네. 그 쪽지 하나 딱 적어서 여보 네. 오늘 고생 많았어 하면 그 순두부찌개 같은 거 끓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거 뭐 어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네. 요새도 그런 분들 계신가? 네? 계시겠죠. 계시긴 계실까요? 하겠죠. 계실까요? 예. 그러면 우리 집만 아니, 거울에 왜 립스틱으로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와 안 해봤는데 그런 거 오늘 댁에 들어가시면 아마 하트가 그려져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또 자 사하나 공사님 몸에서 냄새 난다고 할 때 외롭습니다. 몸에서 아 이 호래비 냄새나 이런 거죠. 우리도 남자들이 좀 이렇게 안 씻고 혼자 살면 집에 냄새 나듯이.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아,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네. 몸에서 땀 냄새 난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기껏 아내분이 여보 몸에서 냄새나 그러면 빨리 씻어 힘 빠지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향기. 그러니까 특히 5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 향기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좀 향수도 뿌리시고 근데 향수를 너무 독한 거 그리고 많이 뿌린 날 좋은 게 아니고 은은한 정도로 그리고 옷도 있잖아요. 이거를 뭐 이틀 3일씩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한나절을 입어도 바로 빨래통이. 그렇지. 네, 빨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 내 향기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았어요. 네. 그런 건 아주 좋은 이야기고 매뉴얼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냄새가 난 채 집에 들어갔어. 예. 그럴 때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내분으로부터. 네. 아내분으로부터. 여보 땀 냄새나 빨리 씻어 그거 말고.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더 좋을까? 스멜. 여보 오늘 너무 고생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아유. 한마디면 뭐 다 녹아 녹아나는 거지. 내가 이 맛있는 거 이거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막걸리 한 잔. 아이고 좋지. 예. 그렇지 그거야. 자. 뭐지 그게. 자 2759님 2795님 예, 19 앵디님과 갑장입니다. 아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도 눈길 한번 안 줍니다. 외롭습니다 하셨어요. 아. 자 이런 분들이 좀 비교적 있으시네. 집에 들어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 네. 그럼 뭐 집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서러운 거고 하기가 어? 그러니까 싫은 거고. 형님 이런 게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들. 남편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예. 방법을 연구해서 좀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돈도 노란 봉투에 주든지 뭘 하든지 돈을 현금으로 갖다 주든지 예. 이러면 남자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런 간과하지 않고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계좌이체 방지법 이런 거. 급여 계좌이체 방지법. 절대 계좌이체 하면 안 돼. 현찰로 다 줘라? 그러면 그 아니, 중과세를 막 때리는 거야 거기다가? 근데 들어가다가 또 술 생각나서 먹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면 안 되겠다. 방송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제가 취지는 잘 알겠는데 네. 지금 대안을 내놔도 네.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내요. 누가 요새 네. 현찰로 네. 월급 찾아다 줘. 아 참. 아니 아무리 저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네. 제가 이제 선배로서 지금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 가족간에도 그 원래 이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네. 하면 이 식물들도 이게 물 안 주고 관심 잠깐 끄잖아요. 금방 죽어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밖에서 이렇게 뜨거운 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우리 남편들 네. 이 눈 한번 마주쳐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군요. 아니죠? 아, 식물은 물을 안 주면 죽는 줄 알았더니 네. 관심을 안 줘도 그래도 죽습니까? 그 관심 속에 물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2716님께서는 택시 기사님이신데 네. 하루 종일 내비 목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외롭대요. 아니야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야. 여보 여보 또 처방전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또 해봐요. 이 요즘에 내비게이션이요 그 목소리가 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무슨 개그맨 목소리 누구 유명 그거는 아는데 네. 그거 어떻게 다운을 받는 거 아니요 그 안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차에는 설정 그런 게 없던데. 그리고 뭐 성우 박기량 씨 같은 목소리 콸콸콸 앞에 요철이 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그러니까 바꾸시면 그걸 휴대폰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아 스마트폰의 그 앱에 요즘에 카땡땡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비에 들어가시면 설정해서 설정하실 그렇군요. 수 있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택시 기사님 보낸 거는 정말 쓸쓸하실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이 내비의 어떤 특정한 목소리 AI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소리하고 하루 종일 듣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네. 야 도대체 뭐냐 나는 이런 네. 생각 하시겠지. 근데 그 부인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네. 내비 목소리를 부인 목소리로 이렇게 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보세요. 그 어떻게 그 현실적인 대안을 내라고 그랬잖아.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까? 아니 그 기술적으로 그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노래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타이밍이 지금 노래 듣는 타이밍이에요. 무슨 노래 듣는데요? 네, 네. 개미도 말이죠 뭐. 예, 내려놓기.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개미 두 마리에 내려놓기입니다. 개미 두 마리 중에 한 분이 네. 예? 지시몬이고요. 또 한 분은 곽창선 씨죠. 네, 녹색시대. 그렇죠. 네. 네.
개미 두 분 이렇게 그룹 이름을 줘야 되는데 마리로 해가지고 후회한대요 후회? 아니 좋습니다. 네. 노래 제목 부탁한다는데요. 노래 제목은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 예. 네. 자 문자 또 계속 소개해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4891번님 자식들하고 같이 살 땐 식사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단둘이 사닌 이제 아주 배고프면 본인이 알아서 먹으라고 휑 하고 나가버립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이젠 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다. 저런 생각이 번쩍번쩍 듭니다. 자, 4891님은 아내분일까요 남편분일까요? 남편분이죠. 남편분이죠. 예. 야, 이 저런 생각 번쩍번쩍 들 것 같아요. 저럴 때는 내가 왜 사냐 싶기도 하겠고. 9213님 내 나이 52세 결혼을 늦게 해서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2학년 막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인데 예. 요 며칠 다 친정에 가서 집에 가면 혼자입니다. 돈 버는 기계가 된 느낌입니다. 식사는 그냥 대충 때우고 에잇 이러셨어요. 자, 오늘 문자 보내준 남편 남성분들의 대부분의 외로움 느끼는 게 다 이런 거네. 네. 네. 집안에서 나 혼자 된다는 거 나 홀로 된다는 거. 근데 형님 근데 이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예. 얘기해 보면 결국 집니다 우리가 남자가. 우리는 막 이렇게 야 외로웠어 뭐 이랬어 저랬어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난 더 외로웠어 이렇게 가면 할 말이 없더라고. 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들한테 평소에 가지게 되는 그 기대감 있잖아요. 네, 네, 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런 외로움이 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컵라면에 이렇게 그냥 대충 드신다고 한 분께 말씀드린 것도 혼자 있을 때 좀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요. 나한테 자꾸 선물을 하세요. 나한테 투자해라. 네. 공감을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옷도 좀 여유 좀 있으려면 그럴 네. 때 막 사 입는 거야.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저, 하셔야 돼요. 저 집사람한테 줄 돈 한 반 정도를 써버려. 그렇지. 나한테 써버려. 네. 이렇게 그렇지, 터지게. 그렇지. 아까 나서. 저 진심원 씨가 남자들 그 자존감 세울 수 있는 방법. 네. 아까 무슨 뭐 현찰로 월급 찾아 그런 건 말고 네. 이런 방법 좋네. 네. 쓰고 나서 뭐 현실감이 있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체하는 거야? 쓰고 나서? 아니 일이 여보. 여보 월급이 왜 통장에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이 터졌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필요해서 산 거야.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나가. 오늘 진심원 씨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내가 번 돈인데. 자, 또. 네, 7479님. TV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리모컨 한번 만지면 회오리 눈을 돌리며 입에 거품까지 무나? 거품을 물고 손대지 말라고 할 때 외로움을 넘어 슬픕니다. 손대지 마! 나 보고 있었잖아! 뭐 이래. 아이고, 60대가 넘으면 혼자 즐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세 분이 모여서 한잔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나이 먹으면요 이제 그러더라고. 저 선배 나이 있으신 선배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 먹어봐라. 예.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고 진짜 혼자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예, 남자라는 이유로 오늘 주제는 나 이럴 때 외롭사 외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좀 남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앞으로 예.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또 나르지 부장은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외로움이 덜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최일구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게. 나이 먹을수록 외로우는 건 당연하다. 네. 네. 외롭다고 외로워하지 말아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김충훈 씨 노래 듣겠습니다. 김충훈 씨 어제 KBS 가요 무대 나오던데. 아, 그래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이 노래 오늘 노래 들으면서 네, 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